오늘의 리뷰는 바로 RG 하이뉴 건담! 자, 오늘의 리뷰 RG 하이뉴 건담입니다. 아, 드디어 리뷰를 하네요. 일단 출시는 21년 9월 11일에 했고요. 금액은 엔가로 4,500엔입니다. 일단 기존에 요즘 나오는 RG 최근에 평균적인 상자에 비해서 역시 뉴건담이나 사자비랑 동일하게 좀 큰 사이즈로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두꺼워요. 사자비보다도 더 두꺼워요. 두께가. 그래서 조립량이 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언박싱한 거를 보신 분들은, 언박싱 영상 먼저 보신 분들은 진짜 좀 큰 MG 축소시켜 놓은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먼저 받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RG로 하이뉴? 좀 걸려도 나오더라도 좀 한참 걸릴 줄 알았어요.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이게 와 나오긴 나오네요.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조립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하이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리고 뭐 이제 액션 베이스 조인트라든가 교체용 손들 들어가 있는데 발전된 부분들이 확실히 보여요. 특히나 이 손목, 편손 있죠, 편손? 딱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아니 뭐가 바뀌었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손목 가동에 조인트가 더 추가됐습니다. 관절들이 더 추가되어서 손목에 다양한 액션을 좀 더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원래 이 무장손에 손목이 그냥 뉴건담 때부터 이렇게 꺾이는 기믹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편손에도 꺾이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요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거랑 부속품 중에 이제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용 방식이나 구조가 비슷해서 똑같은 건가 했는데 일단 모양도 모양이지만 장착되는 조인트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C형 파츠였던 뉴건담에 비해서 하이뉴건담으로 오면서 완전한 사각 조인트로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훨씬 더 튼튼할 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쉴드! 와, 쉴드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분할에 추가 분할들이 이런 하늘색 부분들, 연한 컬러 부분은 원래 없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생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01, 뭐 이런 넘버링이라든가 아니면은 암브로레이의 마크라든가 유니콘 모양, 요거 참 이쁘네요, 그쵸? 그리고 주변에 다른 라인이나 이런 마킹들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안쪽을 보면 이렇게 쉴드에도 안쪽에 프레임이 추가되면서 빔건과 미사일의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 기존의 RG 뉴건담의 쉴드랑 비교해서 절대 꿀리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볼륨감은 좀 더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도 가끔 들어요, 볼 때마다. 왜냐면은 위로 올라올수록 얘가 더 두꺼워요. 얘는 이제 두꺼운 부분의 위치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쉴드가 더 커요, 잘 보면은. 그쵸? 훨씬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또 재미 포인트, 찾아보는 포인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HGUC 하이뉴 건담의 쉴드인데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색깔의 배치라든가 이런 거는 비슷할지언정 디테일과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HGUC 때도 참 좋았던 거는 쉴드 안쪽에 이런 내부 디테일이 더 추가된다는 거였는데 훨씬 더 일단 RG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HGUC에는 빔건이나 이런 디테일도 없었네요. 그리고 이번엔 MG 버전 카토키입니다. 디자인 스타일은 비슷한 듯 하지만 디테일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애초에 MG 버전 카토키 같은 경우는 요거는 흰색 단색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엔 라이플인데 디자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제가 알던 하이뉴 건담의 빔 라이플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총구 부분. 굉장히 날렵하고 샤프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무슨 물총이나 뭐 이런 것 마냥 되게 뭉툭하고 둥글둥글했거든요. 그래서 HGUC를 가지고 왔습니다. 단색이긴 하지만 제가 알던 그 디자인이거든요. 끝부분 보면은, 총부 부분 보면은 뭉툭하고 둥글둥글하고 뭔가 뭐 모기 입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었다면은 디자인이 많이 바뀌어요. 아예 탈바꿈을 했어요. 훨씬 더 샤프하고 날렵해 보이고 훨씬 더 크고 길게. 이 부분도 이제 뉴건담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뉴건담의 빔라이플도 좋았지만 하이뉴건담의 이 리파인된 이 디자인도 굉장히 취향이네요.
그리고 MG 버전 카토키 같은 경우도 구 버전의 디자인을 많이 따라갔기 때문에 끝부분이 되게 뭉툭하고 둥글둥글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라이플 디자인 바꾼 건 정말 멋있게 잘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RG 맞아? 왜 이렇게 엇비슷해? 사이즈가 사이즈가 엇비슷해. MG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다음 무장 뉴 하이퍼 바주카. 일단 메탈릭 실버 계통으로 바뀐 요 뒷부분의 컬러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마킹은 특별히 그냥 뉴건담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끝부분의 라인 부분, 중간의 라인, 뒷부분에 또 추가적인 코우션. 기믹 자체도 일단 손잡이 접히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바주카가 신축하는 부분이라든가 기존의 뉴건담과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저기 좀 바뀐 부분이 많아요. 잘 보면은 이쪽이 RG 뉴건담 바주카인데 신축 기믹 독일하고 이렇게 손잡이 접히는 거 동일하죠. 자 비슷한 듯 하지만 대놓고 비교하면은 좀 다른 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이 뉴건담은 이제 요 탄창 부분의 위에 이런 조인트가 있는가 반면에 그냥 뉴건담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뉴건담은 수납 조인트가 중간에 있죠. 숨겨져 있죠. 하지만 하이 뉴건담은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본체 자체 디테일도 좀 달라요. 하이 뉴건담은 이런 흰색깔 포인트도 있고 이런 역삼각 다이아 모양? 이런 모양의 디테일들도 있지만 그냥 뉴건담은 없고요. 밑에서 봤을 때도 서로의 디테일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이 나는 건 이 뒷부분인데 네, 바주카 탄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차이도 좀 보이죠. 그리고 처음에 작업할 땐 몰랐는데 이런 센서 차이도 있더라고요. 하이 뉴건담 쪽이 오히려 더 얇아요. 뉴건담은 좀 뭉툭하고 좀 두꺼운 그런 느낌이긴 하죠. 아 근데 이건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거 하이뉴는 요 포심 부분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냥 뉴건담은 이런 흔들림이 크지 않았거든요. 틈이 잘 안 보였는데 여기 보면은 틈이 거의 없죠. 근데 하이뉴는 틈이 좀 대놓고 보여요. 이게 조립이 덜 된 건 아닌데 그렇죠. 틈도 없고 덜 된 건 아닌데 왜 이럴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가 그냥 뉴건담 때는 신축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면은 하이뉴 같은 경우 딸깍 소리가 나요. 꺼낼 때 딱 소리가 나고요. 넣을 때 딱 소리가 나요. 그래서 중간이 좀 이렇게 헐겁게 되어 있나? 이렇게 오히려 고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마킹 같은 경우는 제가 열심히 또 재단해서 부착을 했는데 몇 개 남더라고요. 요런 암호로 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개씩 남아서 여기에 뭐 지구 연방의 마크라든가 론도벨의 마크라든가 몇몇 개가 남아요. 여기 조그만한 것도 이제 목 부분에 색깔 있는 론도벨 마크라든가 뭐 이런 거 조금씩 남으니까 편한 대로 그냥 부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RG 하이뉴의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기대가 됩니다. 일단 아, 이게 제가 조립하면서 느낀 거지만 그동안 하이뉴 건담 프라모델의 마스터피스라고 그러면 MG 버전 카토키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좀 생각이 바뀌려고 합니다. 지금 많이 바뀌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비슷한 스케일로는 굳이 따지면 이제 메탈 로보톤 이제 벨토치카 칠드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것과도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확실히 이번 RG 하이뉴 진짜 역대급으로 잘 뽑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쭉 돌려보면은 색감은 좀 이제 리파인된 하이뉴 그치만 스타일은 오리지널 하이뉴. 이 하이뉴 건담의 설정화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게 있고 이제 상품화라든가 게임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두 번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개가 아주 매우 적절히 잘 섞인 느낌이에요. 자 가장 먼저 일단 HG UC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HG UC로 출시했을 때가 이제 아까 설정화 순서로 이제 두 번째 거 게임이나 모형화 등을 위해서 리파인된 하이뉴 디자인이 HG UC였단 말이죠. 이때는 이제 좀 더 파란 색깔의 컬러를 사용하면서도 좀 심플한 파란 색깔이 뭐 이렇게 그냥 그라데이션 같은 거 없이 통일화되어 있는 이런 느낌의 하이뉴였다면은 자 이번엔 MG 버전 카토키입니다. 이쪽은 이제 첫 번째 설정화에 가깝습니다. 백팩에 그라데이션들이 막 추가되어 있고 파란색보다는 좀 더 보라색의 컬러 그런 바디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설정화의 특징입니다. 근데 모형화를 하려면은 사실상 그라데이션이라는 거는 특히나 이런 핀판된 쪽이죠. 그라데이션이라는 거는 모형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단색으로 바뀌게 된 거였죠. 그리고 메탈로보톤 하이뉴 건담 벨토치카 칠드런 버전입니다.
이게 저는 이 두 가지의 설정을 적절히 잘 섞었다라고 굉장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RG 하이뉴 만들고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단은 메탈 로보톤으로 가더라도 이 그라데이션 표현은 어떻게 안 됐거든요. 무조건 단색으로만 갔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은 각각의 스타일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MG가 참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ACG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메탈 로보톤도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지금 보면 HGUC랑 RG랑 둘 다 스케일은 144분의 1인데 사이즈 차이도 많이 나고 무엇보다 디테일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스타일도 굉장히 다 잘 섞어놨어요. 다 하나로 뭔가 잘 좋은 것만 딱 쏙쏙 골라서 모아놓은 느낌이라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RG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하이뉴 건담이 가장 좀 이제 우려받는 게 머리거든요. 특히 혓바닥이 너무 길어서 어색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머리 디자인을 엄청 신경 썼다 느꼈던 거는 혓바닥 길어가지고 맨날 어색하다 소리를 들었었어요 하이뉴가. 근데 그거를 없애려고 엄청 비율 신경 엄청 썼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샤프하지만 어색하지 않은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본 디자인처럼 묘하게 뒤통수가 좀 길거든요 원본 디자인이. 그래서 그것도 좀 의식을 한 건지 뒤통수 좀 길게 크게 좀 디자인된 게 보이죠. 요런 부분도 이제 좀 원작스럽게 만들면서도 리파인을 잘한 부분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원본 디자인에 굉장히 가깝게 나온 게 이 메탈로보톤 머리였는데 요 보면 뒤통수 엄청 길죠. 예, 저 느낌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잘 살렸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게 나왔다라는 생각이에요. 다음은 몸통. 몸통도 해줄 분할 다 해줬다 생각합니다. 이 가슴 윗부분으로 파란 색깔 어깨 라인이죠. 그리고 흉부 쪽에 흰 색깔 파츠 분할이랑 겨드랑이 쪽에 파란 색깔의 디테일까지 넣어준 거 다 좋고요. 덕트 메탈릭 실버로 분할해준 거라든가 잘 보면은 등 쪽으로 흰 색깔 파츠도 분할이 되어 있어요. 되게 작은 부분인데도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넣는 디테일이죠. 잊지 않고 이 가슴 위쪽에 뾰족 올라와 있는 수직 날개 같은 디테일이죠. 요것도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이번에도 가슴 좌우 전부 다 넣어준 형태고요. 그리고 위에서 살짝 봤을 때 리얼리스틱 데칼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목 주변 안쪽으로 디테일들 넣어준 거라든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콕피트 해치 오픈 가능하죠. 뉴 건담이랑 동일한 형태로 가능하고요. 이렇게 쑥 이렇게 커버를 쭉 자 이렇게 해치를 들어 올려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꼭 이것뿐만 아니라 뉴건담 때랑 동일하게 아예 가슴 흉부 파츠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안쪽에 해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콕피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아까 구성에도 잠깐 봤지만 암로레이 피규어가 없어요. 이전에 뉴건담 때 이미 넣어줘서 그런가 살짝 쿵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팔 부분 어깨부터 보면은 여기도 잊지 않고 이런 디테일들 MG에서나 추가될 법한 이런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 가슴 흉부 이런 것도 MG에서나 넣어주던 건데 이게 RG 넘어오면서 사자비 뉴건담 되면서 막 겁나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이런 암무로 마킹이라든가 반대쪽에는 뭐 넘버링 마킹이라든가 라인 마킹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앞뒤로 다 당연히 다 앞뒤로 추가되어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겉에서 봤을 때 이런 덕트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조립하는데 프레임 조립하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다음은 팔! 왼팔, 오른팔이 디자인이 비대칭이잖아요. 왼팔은 빔사벨 수납부, 오른팔은 머신건. 그래서 왼팔 먼저 보면은 이렇게 커버를 내리고 바깥쪽 커버 열면 안쪽에 빔사벨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뽑아주면은 안쪽에 또 프레임 디테일을 구경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빔사벨은 팔에 수납되는 빔사벨은 되게 흔하게 생긴 빔사벨 디자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수납을 시켜주고요. 오른팔 같은 경우는 머신건 이게 가끔 보면은 어디선 게틀링처럼 표현되고 어디선 머신건처럼 표현되는데 제대로 머신건으로 되어 있고요. 특징이라면은 이렇게 손목을 쑥 내리면 아 보이나요? 머신건의 총구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연동기믹 아주 좋아요.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 이런 연동기믹 아주 환영스럽습니다. 다른데도 이런 거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팔 안쪽에도 이런 은색 파츠가 추가되어 있는 부분의 디자인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절 디테일들도 좋았어요. 바깥쪽에 이런 금색 파츠는 이제 분할되어 있는 형태까지도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도 리파인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형태더라고요. 기존에 다른 일러스트들이나 아니면 다른 하이뉴 모형들에 비해서 은색의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무엇보다 이 앞쪽에 프론트 아머 쪽에 이런 은색 파츠의 추가라든가 이런 고관부 옆에 또 이제 프레임의 추가라든가 이런 부분 신경 많이 써졌고요. 론도벨의 마킹이라든가 이런 코우션 마킹이나 라인 마킹 같은 게 많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고 각각의 스커트들마다도 다 내부에 메탈릭 실버로 해서 이렇게 앞쪽 뒤쪽 전부 다 디테일이 추가되어 있는 게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아예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그리고 내부 디테일도 역시 다 볼만하죠. 다음은 다리. 그냥 뉴건담이 좀 날씬하게 표현된다면 하이뉴는 조금 더 육덕지게 표현되는데 종아리 부분에 표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아리가 육덕지면 발이 좀 크기 마련인데 오히려 밸런스가 안 맞는 듯 하면서 되게 잘 맞는 비율로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비율이 되게 잘 맞네? 의외로 상상했던 것 이상인데? 막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정말 괜찮다고 느꼈던 게 이 메탈로보톤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육덕진 느낌과 발도 커요. HG 같은 경우는 이제 리파인된 디자인이긴 하지만 좀 날씬한 듯 하지만 발로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되게 두꺼워진 뭉툭해지는 디자인이었고요. MG도 스타일은 흡사했습니다. 되게 육덕진 느낌이지만 발까지 큰 형태였는데요. RG는 뭉툭한 그 육덕진 느낌이지만 발은 되게 비율상 되게 날씬한 형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하이뉴들이랑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내부 실린더가 살짝 드러나 있는 디테일도 참 좋았고요. 무릎에 이런 관절 부분의 금색 파츠라든가 덕트라든가 이런 분할도 좋았고 무엇보다 메탈릭 실버 파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무릎의 테두리 부분부터 해서 무릎 앞쪽이라든가 덕트 주변이라든가 무엇보다 이 발목 옆에 약간 이중 프레임처럼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하이뉴들에는 없는 이런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 있는 디테일들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애들 잘 보면 종아리에 대형 스러스터라든가 아니면 버니어 하나 있고 땡 쳤었거든요. 근데 RG는 자세히 보면 그 전부를 수용을 했어요. 대형 스러스터 거기다가 버니어까지 대형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약간 신구의 조합? 적절한 조합?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발 같은 경우도 발바닥 디테일도 아주 살벌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고서 발등에도 리얼리스틱 데칼이 들어가는구나 라든가 마킹들도 여기저기 자세히 보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무릎 옆이라든가 종아리 쪽이라든가 발목이라든가 발바닥이라든가 이런 데도 막 이래저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망의 백팩입니다. 핀 판넬들과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게 저는 이제 대형 프로펠러트 탱크입니다. 이게 리파인 되면서 되게 작아졌었거든요.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좀 귀엽다? 이런 형태였는데 다른 모형들은 이런 MG 버전 카토키도 그렇고 이런 대형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이쯤에서 MG 프로펠런트 탱크 디테일 잠깐 보면은 흰색깔 단색입니다. 습식 데칼 열심히 붙여가지고 이제 디테일을 올려줬지만 흰색 단색이었어요. 그나마 끝부분 요런 이제 스러스터 쪽? 이거 분할은 되어 있는데 색깔은 거의 그냥 흰색이어가지고 그냥 거의 통짜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RG에서는 신버전의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금색 포인트, 뿌리 부분의 금색 포인트, 그 겉에 프레임, 그대로 쭉 프로펠러트 탱크 중간에 프레임, 중간 디테일 플러스 끝부분에 메탈릭 실버로 분할까지 거기에 마킹까지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만들면서 솔직히 이 부분 좀 감동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방향을 꺾거나 회전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드는 부분 이 관절은 C형 파츠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좀 이제 무게중심이 좀 흐트러지거나 아니면은 좀 헐거워지게 되면은 좀 처질 것 같아 충분히 처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C형 파츠라서. 근데 작은 C형 파츠 하나를 이 거대한 프로펠러트 탱크를 버텨야 되다 보니까 벅찰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C형 파츠 여기 안쪽을 가볍게 보강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팩의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마킹이 붙습니다.
스타일 자체는 이제 예전 버전, 이제 구 버전, 리파인 버전 이전 거 그대로 사용을 하되 느낌은 두 가지를 낼 수 있도록 해줬어요. 파츠 교체가 아니라요. 이렇게 컵을 열고 끝부분을 들어서 신축기믹 이용해서 집어넣어주고 닫아주면 느낌은 약간 리파인 버전으로 바뀌는 거죠. 역시나 안쪽에 프레임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도 좋았지만 이런 스타일 변경을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많이 놀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대망의 핀판넬 쪽입니다. 핀판넬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저도 놀라고 다들 놀란 부분 같은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죠? 그라데이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RG는 이 특유의 그라데이션을 파츠 분할로 아예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적당한 아주 잘 된 절충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그라데이션 자체를 프라모델로 그대로 사출하기라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색으로 하자니 아마 좀 이제 호불호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적절히 섞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이런 정도의 분할이면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죠. 적어도 HGUC 때 이런 단색보다는 훨씬 이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라데이션 멀리서 보면 또 그라데이션 같아 보이기도 해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핀판넬이 완성이 되는데 이 안쪽은 뉴건담 거랑 동일한 걸 사용을 합니다. RG 뉴건담 때랑 동일한 걸 사용을 하고 안쪽에 들어있는 프레임이죠. 어드밴스드 MS 조인트도 역시 RG 뉴건담 걸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 중앙 부분 기존의 뉴건담이랑은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안쪽은 같은 부품을 사용을 하지만 겉부분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파츠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조인트는 똑같아서 뭐 제트 이펙트다 뭐다 이런 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디자인 자체가 약간 구 버전을 따라간 느낌인 거죠. 요거랑 이제 메탈 로보톤이랑 보면은 흡사한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이 부분도 분할을 잘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수납부 같은 경우는 이 핀판넬 자체에 보통은 조인트가 달려 있거든요. MG 같은 경우는 접어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막 플러그처럼 생긴 조인트가 나온다거나 HGUC 같은 경우는 애초에 조인트가 드러나 있다거나 아니면 메탈로보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접었을 때 좀 두꺼운 조인트가 안에서 드러난다던가 그래가지고 보통은 수납부가 이렇게 되게 좁았어요. 볼륨감이 좀 적은 형태를 유지한다고 해야 될까? 그치만 RG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 뉴건담의 프레임을 사용해서 그런가 아예 핀판넬 전체적으로 아예 감싸는 형태로 바꿨더라고요. 끼워보면은 아예 전체를 이렇게 감싸서 끼워버리는 형태로 되는 거죠. 거기에 핀판넬들끼리도 이렇게 가동 포인트가 있어서 움직여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 가장 끝부분 바깥쪽 거를 가동했을 때는 바깥쪽으로 움직여주면은 이 바깥쪽에는 슬러스터가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동 기믹까지도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판넬 컨테이너 부분의 가동 자체도 굉장히 조인트 자체가 튼튼해서 관절이 아주 짱짱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잘 보면 백팩에 이런 데 또 리얼리스틱 데칼이 포함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메탈릭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거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하고요. 역시 빔사벨 수납부가 있죠. 근데 이게 좀 많이 뻑뻑합니다. 이렇게 좀 이게 들어올리는 것도 좀 불편한 면도 있고요. 그냥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살짝 틈을 만들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야 돼요. 잡아당겨서 쑥 들어주면 안쪽에 빔사벨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 빔사벨은 팔에 있는 빔사벨이랑 조금 달라요. 여기에 디테일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커버를 닫아서 집어넣을 때도 내리고 밀어 넣고 약간 좀 이게 좀 타이트해요. 공간이 좀 타이트합니다. 자, 이번엔 프레임도 살펴봐야겠죠. 프레임은 이전에 그냥 뉴건담 때도 느꼈지만 정말 너무너무너무 프레임 자체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전신에 걸쳐서 판넬 컨테이너마저 전부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스커트도 하나하나 전부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눈이 정말 즐겁더라고요.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모든 프레임에다가 먹선을 넣어봤는데 일단 어깨 부분도 만만치 않고요. 어깨 부분은 내부에도 전부 다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 보는 재미도 쏠쏠했고 드러나는 프레임 부분이나 이런 팔뚝 같은 데는 완전히 가려지는 부분들인데도 전부 다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 빔사벨 수납부도 프레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백팩은 뭐
여긴 뭐 두말할 거 없더라고요. 진짜 감탄. 정말 감탄. 정말 보는 재미가 있었고 마찬가지 뒤쪽에 다른 것들도 정말 완전히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들에도 전부 다 이렇게 프레임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몸통 쪽에도 뭐 덕트 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옆구리 같은 데도 여기 리얼리스틱 데카를 사용을 해서 메탈릭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등 그 외에도 이제 스커트에도 안쪽에 여기 디테일은 딱히 없지만 제대로 된 프레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춰봤을 때 이중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프레임이 있고 그 주변으로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는 파츠를 끼워주는 형태 이렇게 프레임을 구성을 또 해주고 있고 다리 같은 경우도 허벅지 옆부터 시작해서 뭐 다리 뭐 완전히 또 이제 뉴건담과는 또 다른 구조다 보니까 디테일도 완전히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또 메탈릭 실버들을 이용을 해서 이 파츠들을 이용을 해서 또 디테일을 올려주는 약간 이중 프레임 형태 겉에 드러나면서도 상당히 깔끔한 그런 형태들 볼 수 있었고 이런 안쪽에도 이렇게 디테일 내부 디테일을 구경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종아리 쪽에도 진짜 프레임부터 진짜 만들면서 감탄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발에도 전부 다 프레임 전부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다리 접히는 부분이라든가 관절들 있죠. 관절들인데도 드러날 만한 부분들은 전부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굉장히 저 요런 재미를 정말 좋아하는데 상당히 좀 조립하면서 뿌듯했다. 먹선 넣길 잘했다. 딱 두드러지는 게 디테일 두드러지는 게 보기 좋거든요. 뭐 거의 완전 풀프레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립하는 때부터 좀 보람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또 조립하는 재미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보니까 강추 진짜 프레임 꼭 한번 제대로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파츠는 이렇게 조립하면 완전히 안 보이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장 내부에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진짜 완전히 이렇게 조립하고 나면 아예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뭐 슬라이드 되는 부분일지언정 보이진 않는단 말이죠. 요런 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인데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가동 보기 전에 이야기할 게 있다면은 아무래도 백팩 핀 판넬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등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프로펠런트 탱크 자체가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좀 덜 쓰러지게 해주지만 요 프로펠런트 탱크가 없다면 반드시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할 때는 요거 이제 무게중심 생각해서 주의해서 가동하면 좋겠고요. 일단은 다음 가동 볼 건데 핀 판넬들은 좀 제거한 상태에서 볼게요.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서 아무래도 이제 가동 볼 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리 좀 빼놓겠습니다. 자 그럼 가동 살펴봅시다. 먼저 목 부분 일단 볼관절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편하게 움직여 줄 수 있고 고개를 돌리는 데는 아무래도 턱이 걸린다거나 특히나 이 뒤통수가 걸린다거나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치만 고개를 이렇게 들어줘야 하다 보니까 뒤통수가 가동을 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쓱 이러고 뒤통수 움직인 거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쑥 뒤에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개를 조금 더 들어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은 솔직히 뭐 뉴건담이랑 완전히 같은 관절을 쓴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앞으로 빼줘서요. 프레임이 완전히 드러나서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쭉 이렇게 내놓는다든가 뒤로 이렇게 쭉 돌린다든가 어깨 위아래 가동도 좀 있어주고요. 굉장히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드러냈을 때 안쪽에 또 리얼리스틱 데칼이 들어간 게 보이죠. 어깨 장갑도 크게 움직여주고 그리고 어깨 관절 자체도 옆으로 크게 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팔 드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팔꿈치 일단 이중 관절입니다. 아래쪽에 관절 하나, 아래쪽에 관절 하나, 위쪽에 관절 하나. 그래서 완전히 굽혀지고 여기다가 손목 가동까지 있는 거죠. 근데 요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팔뚝 하박이 회전을 한다는 거. 요거 진짜 좋죠. 이거는 너무 좋아서 그냥 뉴건담 때 없어가지고 쉴드를 옆으로 들었어야 하는데 양쪽 다 팔꿈치가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 쉴드 조인트가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들 수 있다. 요거는 굉장히 환영스러운, 환영받아 마땅한 관절이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역시나 이제 뉴건담 때랑 거의 동일한 관절을 사용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 전혀 지장 없고요. 그리고 요 골반 프레임을 통해서 좌우로 이렇게 회전시켜줄 수 있다. 허리가 스윙한다! 요것도 있고 그리고 허리 자체가 이렇게 아예 쑥! 들려서 가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요거 진짜 센세이션한 가동이었잖아요. 심지어 이번에도 이렇게 메탈릭 스티커를 통해서 리얼리스틱 데카를 통해서 어색함도 줄여주고요. 다만 다 좋은데요. 백팩이 아무래도 무겁습니다. 그것 때문에 핀판대기까지 빼놨는데 요 친구 요거 생각보다 못 견뎌요. 이렇게 꽉 눌러놓으면은 백팩의 무게 때문에 뒤로 쏠리는 게 보여요. 이게 지금 핀판대를 끼우면 아무래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눈에 띕니다. 뒤로 쑥 넘어가는 게 보이죠? 그나마 스탠드 조인트 있었잖아요. 스탠드 조인트가 다리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백팩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하중을 받진 않겠지만 세워놓을 때는 바닥에 세워놓을 때도 뒤로 이렇게 넘어가기 이전에 허리부터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지지해주더라도 뒤로 축 살짝 뒤로 밀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바닥에 세워놓을 때는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게중심 이렇게 백팩을 앞으로 해서 좀 이제 분산시켜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고관절인데 이 친구 아무래도 스커트가 좀 큽니다. 옆으로도 크고 뒤로도 크고 앞으로도 커요. 막 무릎까지 가릴 정도잖아요. 근데 아 진짜 마음에 드는 기믹이 자 이거는 기존의 RG 류건담입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커트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살짝 움직여주는 기믹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프레임 자체 골반 프레임에 근데 이거를 발전시켰어요. 이번 하이뉴 건담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프레임이 이중 관절을 가지고 완전히 스커트를 옆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확실하게 사이드 스커트부터 옆으로 빼고 시작하더라고요. 우와 덕분에 골반 기믹 안 써도 다리 앞으로 들어올리는데 전혀 제약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상체를 끼운 상태에서도 다리 들어올리는 건 전혀 지장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무릎이 가슴에 닿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기존의 뉴건담에 있었던 기믹이죠. 이렇게 밑에 커버를 열고 골반이 쭉 축이 이동하는 기믹 양쪽이 따로 움직였었죠. 양쪽 따로 움직여줄 수 있는 형태고 거기다가 허리 들어올리는 기믹 기억하나요? 요렇게 살짝 빼서 보면은 아래쪽으로 커버 슬라이드 하고 그 다음에 위쪽 커버를 들어올려서 요 고정장치 풀어준 다음에 허리가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들리던 기믹까지도 그대로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뉴건담 때부터 극한을 보여줍니다. 진짜 기믹 전부 다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골반 안쪽을 보면은 허리 숙이고 있고 축이동했고 스커트 옆으로 돌려버리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위해서 고관부가 가동을 하고 이렇게 숙였을 때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장점만 모아놓은 그런 고관절이다 그런 골반이다라는 게 확실하게 눈에 띕니다. 거기다 무릎 관절이 일단 허벅지 슬라이드 하면서 관절 한 개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무릎이 슬라이드 하면서 실린더 가동하면서 관절이 두 개 거기다가 무릎 아래 정강이 부분이 가동을 하면서 관절이 세 개 우와 감동 거기다가 이렇게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디테일을 프레임에다가 이미 디테일을 다 채워놓았어요. 자세히 보면은 진짜 디테일 볼만합니다. 와 진짜 무릎 뉴건담 때도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하이뉴 와서도 디자인이 다소 바뀌었지만 여기서도 절대 꿀리지 않게끔 와 무시무시한 가동 보여줍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발가락 가동 발가동, 발바닥 다 가동을 시켜주고 접지력도 꽤나 괜찮겠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전혀 지장 없이 설 수 있을 정도고 이대로 발을 좀 빼서 움직이면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아예 발목 프레임이 드러나면은 굉장한 수준입니다. 완전 일자로 발을 뻗거나 완전히 굽혀주거나 막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와 진짜 볼수록 감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믹들을 다 활용을 해주면은 극강의 무릎 꿇기가 가능합니다. 극강의 무릎 꿇기. 이게 극한도 아니에요. 극강이에요. 극강. 이게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제가 항상 무릎 꿇기 할 때 허리를 숙이거든요. 근데 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어요. 보이나요? 지금 허리 안 굽힌 거? 와 진짜 이게 포즈 잡는데 굉장한 역할을 해줍니다. 무릎 꿇기가 괜히 공식 사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감동 지금 무릎 가슴에 닿았어 여기 와
그리고 마지막 기믹으로서 해치 오픈! 콕피트 해치뿐만 아니라 뉴건담 때처럼 약간의 해치 오픈들이 들어 아니지! 얜 약간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해치 오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조작하기 편하려면 좀 백팩은 빼놓을게요. 자, 먼저 어깨 부분! 안쪽에 있는 파란색 장갑을 살짝 슬라이드, 위쪽으로 슬라이드하면서 살짝 쿵 열어주고 바깥쪽에 있는 스러스터 부분을 잡아당겨서 오픈! 기왕하는 거 열 수 있는 거 다 엽시다. 네, 콕피트 열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빔사벨 수납부 열어주고 그리고 뒤쪽 스커트 안쪽에 살짝 쿵 눌러주면은 파란색 커버 해치 오픈. 그리고 대망의 다리! 먼저 종아리 쪽에 여기 프레임이 하나 있죠? 요걸 잡아당겨주면은 이렇게 종아리 위쪽이 먼저 커버가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종아리에 있던 이 스러스터 부분도 이제 가동이 가능해져서 버니어가 드러나게 되고 바깥쪽에 있는 종아리 바깥쪽에 있는 프레임을 살짝 쿵 잡아당겨주면 자 이렇게 종아리 옆에 있는 외장이 이렇게 해치 오픈이 되어서 살짝 쿵 이렇게 또 가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하고 발목 뒤쪽에 커버를 열고 좌우에 프레임들을 열어주면은 다리 쪽 해치 오픈이 끝이 납니다. 와 진짜 감동! 이제 감탄사 연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해치 오픈을 시켜준 RG가 있었나요? 이렇게까지 해준 게?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이건데 이렇게 지금 해치 오픈 다 했잖아요? 지금 종아리 부분도 더 두꺼워졌단 말이죠? 근데도 움직여보면은 그대로 아까처럼 그대로 가동이 또 돼요. 오히려 이제 살짝 프레임이 다시 들어가긴 하지만 해치 오픈 되어 있는 상태로 살짝 들어가서 그렇게 어색함 없이 또 이제 다리가 가동을 하니까 액션 취할 때 이 해치 오픈도 사용을 하면서 액션 취하면 좀 더 멋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면 진짜 괜찮아 이거는 정말 해치 오픈 정말 잘 만든 거 잘 만든 해치 오픈이야 정말 좋네요. 자 이렇게 다리부터 해서 쭉 올라가면 뒤쪽 스커트가 안 보이긴 하지만 팔과 가슴과 어깨까지 전부 다 해치 오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진짜 이렇게 하고 멋도 있어요. 진짜 RG 하이뉴 정말 레전드 같습니다. 정말 잘 만든 RG예요. 정말. 아 그리고 제가 리뷰 전에 댓글에서 하이뉴 등에 뉴건담 백팩이 맞나요? 라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직접 해보면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조인트 비교를 해보면은 뉴건담의 사각이 조인트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뉴건담 등에 하이뉴께 들어가긴 하지만 고정이 아예 안 되는 아예 사이즈가 달라서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포즈 잡기 전에 무장 수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뉴건담이랑 동일하게 하이뉴건담도 빔라이플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인트 이렇게 허리 부분에 슬라이드를 해주면은 자 이렇게 뉴건담이랑 동일한 형태로 수납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바주카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있는 조인트를 활용을 해서 백팩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조인트를 드러냅니다. 요 다음에 여기다 끼우는 거죠. 이렇게 바주카를 살짝 쿵 끼워주면은 이렇게 바주카도 수납이 됩니다. 다만 바주카까지 수납을 하면은 등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플 수납한 상태에서는 요 프로펠러트 탱크가 바닥에 안 닿아요. 라이플에 걸려서 그 세워놓는 데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좋았던 점은 이렇게 바주카를 수납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액션 베이스 조인트는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주카리가 있는 상태에서도 베이스에 그대로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액션 베이스에 올려서 액션 포즈들도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아 멋집니다. 야 일단 라이플 들고 실드 들고 실드 제대로 옆으로 들어줄 수도 있고 아 마음에 듭니다. 등 쪽은 바주카를 끼긴 했는데 수납은 했는데 약간 이제 각도가 살짝 안 맞아가지고 조금 걱정됩니다. 그냥 바주카는 뺀 상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우 뭐 그냥 멋있다. 그냥 멋있다. 엄청 멋있다. 하이뉴 동일한 상태에서 핀판넬만 촥 하고 펼쳐봤습니다. 멋지네요. 역시 이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라이플 액션. 라이플의 디자인이 변경된 것 덕분인지 일단 보기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라이플 끝이 원래 되게 뭉툭했으니까 어색한 감도 있었거든요. 샤프하다는 느낌보다는. 그쵸? 근데 RG에서는 그 리파인 덕분에 훨씬 포즈를 잡았을 때 보기가 좋다. 야, 화면 꽉 찬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 모습. 크, 제가 또 나이팅게일도 제가 또 정말 좋아하고 하인즈도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이 둘을 딱 이렇게 특히나 프라모델로 이렇게 둘을 놓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 아닌가. 아주 만족스럽네요. 아, 포즈도 잘 나오고 볼륨감도 좋고 하인유가 나이팅게일보다 그 만족도는 더 높긴 한 것 같은데. 아 맞다, 이 상태로 지금 이 포즈 취한 이유가 이제 핀판을 날릴 때 여기서 촤촤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그런 걸 지금 상정을 하고 포즈를 취한 건데 그런 느낌. 제트 이펙트 한번 써보죠. 한 딱 4개 정도만 써볼까요? 아, 제트 이펙트 써봤습니다. 딱 4개 정도에만 써봤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써봤는데 분위기 좋네요. 역시 핀판넬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는 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오, 감회가 새롭네요. 뭔가 드디어 뭔가 RG로 하이뉴로 보는 것도 참 기분이 좋긴 한데 이렇게 같이 나이팅게일이랑 동스케일로 같이 있다는 게, 그것도 액션 포즈를 제대로 잡고 같이 있다는 게 좀 되게 기쁘네요. 되게 아 덕질 오래 하고 볼 일이다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시험 삼아서 가지고 있었던 메탈로보톤 하이퍼 메가 바주카 런처 달아봤는데요. 아, 제대로 지진 못하더라고요. 무장손에 그 손바닥 고정용 조인트 있죠. 그걸 없애면 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차피 RG용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좀 기다려 보고요. 애초에 에어랑 디자인이 달라서 한번 달아보고는 싶었습니다. 어차피 프라모델 그 저 하이퍼 메가 바주카 런처 그 외판정 오면 어차피 하겠지만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포즈로 뉴 하이퍼 바주카와 빔사벨 액션을 한번 취해봤는데 일단 바주카는 역시 저 아무래도 백팩 때문에 좀 걸립니다. 어깨 뒤쪽으로 해서 좀 걸리기 때문에 포즈 잡는 게 약간 불편할 수는 있어요. 차라리 바주카를 옆구리에 끼는 것도 좋은 방법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역시 이렇게 심플하게 스탠드 위에 세워놓는 게 제일 멋지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최고입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서 마쳐볼 텐데요. 최근에 들리기로는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다 품절이다. 그래서 12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못 구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일단 여기서 리뷰 오늘 마쳐볼 텐데요. 뭐 점수가 필요할까? 그래도 역시 굳이 한다면, 일반판이니까 굳이 한다면 외형, 가동, 무장, 기믹, 그리고 가성비까지 전부 다 네, 10점. 이게 만지는 맛도 있고요. 프레임 디테일 보는 재미도 있고, 내가 어릴 적에 그 MG들 2009년 시절, 2010년 시절 막 프레임 디테일이랑 외장 디테일 장난 아니던 그런 MG들 보는 재미를 RG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요. 오죽하면은 막 조립할 때 흥분을 했었다니까요. 와, 이거면 이게 와, 막 진짜 막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